옛부터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과다한 음식물로 혹사당하는 우리의 몸. 고분자로 고기능성 식이섬유라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빨리 녹아야 됩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자연이 준 홍게에서 추출한 새로운 개념의 식이섬유 바이오 엔젤 키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개껍질의 신비라고 하는 비디오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껍질의 신비. 개껍질 속에 들어있는 그 무엇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게 작용을 하는지 1997년도에 설날 특집 방송으로 방송되었던 개껍질의 신비입니다. 몇 년 전 이야기죠? 한 20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개 수확량이 1위인 이곳 도토리현 사카이 항에 개가 들어오는 날이면 새벽부터 푸산하다. 몸 빛깔이 붉고 다리가 긴 이 개는 우리나라의 홍게와 비슷한 성엽게다. 이 성엽게의 껍질에는 다른 어느 개보다도 양질의 키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개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하지만 이 성엽게는 아직까지도 일본 근해에서 많이 잡히는 편이다. 이 성엽게는 곧바로 게살 가공 공장으로 옮겨진다. 여기서 육질은 모두 식용으로 가공한다. 그런데 문제는 살을 발라내고 남은 게 껍질이다. 냄새나고 지저분한 이 껍질은 순식간에 산더미처럼 쌓이기 때문에 이런 게살 가공 공장에서는 늘 처치 곤란이다. 그러나 이 공장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개 껍질이라고 해서 버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개 껍질은 키틴 키토산이라는 매우 중요한 산업 자원으로 각광받는 중이다. 우선 깨끗하게 세척한 개 껍질을 잘 말린다. 그런 다음 가루로 빻아 부대에 넣기만 하면 이 개 껍질은 그대로 훌륭한 비료가 되는데 이 개 껍질 비료는 농가에서 아주 인기가 있다. 물론 여기에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는다. 자, 보셨습니까? 개껍질들 많이 보셨잖아요. 이 개껍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하면 아까 키틴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개껍질은 키틴질이라고 하는 키틴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탄산칼슘, 그 다음에 색깔, 약간 빨간 색깔 보이잖아요. 그 색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세 가지죠. 키틴질, 그 다음에 탄산칼슘, 그 다음에 색소. 요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을 발라내는데 살이 일부 완벽하게 100% 발라내는 게 아니니까 일부 좀 남아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정도가 이제 되어지는데 키틴에 관한 이 개껍질에 관한 연구가 되어지지 않았을 당시에는 저런 방식으로 쏟아져 나온 껍질이 뭐 굉장히 많아요. 뭐 예전에는 뭐 몇만 톤, 몇십만 톤 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오는데 이걸 버리면 폐기물이 되어 가지고 돈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들을 좀 더 이제 자원으로 이용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연구가 1990년도 정도, 80년, 90년
그때부터 연구가 되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 껍질을 지금처럼 비료로 이용을 한다. 저 껍질 속에 칼슘이 80%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들어있는 그 칼슘을 토양에다가 환원을 시키는, 그 다음에 개 껍질 자체가 키틴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그 키틴질이라고 하는 것이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그래서 미생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유기물질이 되어지기 때문에 들에 버려, 들에 또는 밭에 이런데 식물한테 주게 되면 식물이 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또 이 영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잘 자라게 하고 미생물이 잘 자라면 결국 식물도 좋아진다. 근데 식물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어떻게 좋아지는지 그 결과들을 한번 봅시다. 지조가시에서 메론 농장을 운영하는 사이토 씨는 오로지 유기농만을 고집해오고 있는 사람이다. 유기농을 처음 시작할 무렵 그는 생선 가루나 곡분 등을 비료로 이용했다. 그러나 생선 가루의 단가가 점점 높아지면서 뭔가 새로운 대체품을 찾아야만 했다. 그래서 찾은 것이 개 껍질이다. 그가 이렇게 개 껍질을 이용하기 시작한 건 벌써 20년 전부터다. 그는 개 껍질에 키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농작물에 아주 이롭다는 말을 듣고 개 껍질을 비료로 쓰기 시작했다. 물론 농약을 쓰지 않기 때문에 해충 같은 천적이 생기는 걸 감수해야 하지만 그만큼 달고 맛있는 메론을 얻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 사이토 씨가 쓰고 있는 개 껍질은 거의 대부분 한국이나 중국, 캐나다에서 수입한 것들이다. 순수 일본산만으로는 그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이토 씨의 비료 창고에는 세계 각국에서 수입해온 개 껍질들이 쌓여 있었다. 그동안 한낱 버려지는 쓰레기로만 여겨졌던 개 껍질은 이제 국가 경쟁력을 갖춘 중요한 자원이 된 것이다. 사이타마 현에서 토마토 농장을 하는 우치다 씨 역시 5년째 개 껍질을 이용하는 중이다. 그는 개 껍질에서 추출한 키틴 가루를 아미노산 성분이 들어있는 비료에 섞어 쓰고 있는데 이 개 껍질을 쓰고 난 뒤부터는 농약을 쓸 때와 달리 벌레들이 꿰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만큼 개 껍질이 천연 성분으로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질소 비료를 썼을 때에 비해 개 껍질에서 추출한 키틴 비료를 쓴 다음부터는 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져서 벌레들이 붙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잎이 병든 것처럼 보이는 것은 유기농법의 일반적 현상이다. 3바이가 4바이노 유단대 들이켰습니다. 그는 또 키틴을 이용해서 꽃을 재배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다른 꽃보다 훨씬 탐스럽고 아름다웠다. 한국에도 이 개 껍질을 이용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 경북 영덕에서 양계장을 하는 이용우 씨는 3년 전부터 홍게 껍질을 갈아 사료로 쓰고 있는데 이 개 껍질을 이용한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흔히 양돈이나 양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고약한 냄새를 풍기게 마련이지만 이용우 씨의 축사에서는 200평 부지에 3만 5천 마리의 닭을 기르면서도 전혀 악취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폐사율도 극히 낮아졌다. 이용우 씨가 개 껍질을 이용해 보자고 생각한 것은 의외로 간단한 동기에서였다. 영덕에는 이 지역 특산물로 잡히는 홍게의 가공 공장이 있다. 이 공장에서는 개의 살만 발라내서 가공 처리한 다음 전량 수출하는데 공장에서 버린 개 껍질이 언제나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이영우 씨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껍질을 갈아 닭에게 주던 것을 기억해내고 그때부터 개껍질을 사료에 섞어 쓰기 시작했다. 혼합 비율은 일반 사료 90%에 개껍질 10%. 결과는 놀라웠다. 우선 달걀의 껍질이 단단해져서 잘 깨지지 않는 데다 그 성분도 달라졌다. 간 기능을 강화하고 피로 회복에 좋은 필수 아미노산 타우린 성분이 60% 증가했고 또 부족하면 구루병에 걸리는 비타민 D3가 3배 이상 증가했다. 자, 지금 좀 전에 예, 보신 개 껍질을 이 닭에다가 먹였더니 닭의 계란이 그 껍질이 단단해진다. 또 각종 영양 성분이 더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반 사료에다가 개 껍질을 10% 정도를 섞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료가 90%, 그 다음에 개 껍질이 10% 정도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데, 저 개 껍질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는 키틴질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칼슘이라는 거. 그 다음에 색깔. 그 다음에 일부 살에 붙어 있는 단백질. 이런 정도죠. 뭐, 어쨌든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제일 많이 존재하는 게 탄산칼슘입니다. 뭐라고요? 탄산칼슘. 이게 이제 조개껍질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거. 그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그 칼슘 영양제, 그것도 탄산칼슘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닭에게 탄산칼슘이 많이 들어 있는 개 껍질을 먹였더니 닭이 건강해지더라. 심지어 닭장의 냄새도 덜해지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건데요. 결국은 기존의 닭들하고 이 개 껍질을 먹였을 때하고의 차이가 뭐냐라는 건데 칼슘이 많이 들어간 그런 사료가 되어졌다. 그 다음에 20%가 키틴질인데 이 키틴질이 들어간 사료가 되었다.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닭이 예전에 영양성분 중에서 칼슘이라고 하는 것들이 부족한 상태로 자랐는데 그래서 계란도 이 잘 껍질이 잘 깨지는 그런 것이었는데 칼슘을 더 먹였더니 더 좋아지더라 이런 얘기인데 결국 닭한테도 칼슘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는 이 칼슘이 부족한지 충분한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평가되어질 것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속에는 칼슘이 부족한가요? 남아있는가요? 남는가요? 아니면 적당한가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 데이터 이런 걸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칼슘이 부족한지 충분한지. 물론 혈액을 뽑아서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정상일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골밀도 이런 것들도 체크해야 되지만 뭘 체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칼슘이 충분하게 들어가고 있는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영상을 통해서요. 자, 계속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는요. 돼지한테 먹입니다. 개 껍질을 돼지한테 먹였더니 영덕군 농촌지도서에서는 95년도부터 양돈에도 이를 적용해보기 시작했다. 이후 돼지고기의 성분 변화를 관찰했는데 개 껍질을 먹은 돼지가 그렇지 않은 돼지에 비해서 육질이 훨씬 부드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40에서 50%까지 떨어졌음이 밝혀졌다. 자, 돼지한테 먹였더니 돼지의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50% 정도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키틴질이라고 하는 것은 키토산하고 다릅니다. 키틴질을 가지고 키토산을 만드는데 키틴질이라고 하는 걸 먹였더니 콜레스테롤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이 연구들이 축적이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키토산도 키틴 성분이 들어 있는 개껍질을 사료에 콜레스테롤을 내린다. 라는 것까지 이제 연구가 되어진 거죠. 이 신비의 키틴 성분은 사실은 지구상에서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성분이기도 하다. 매미나 거미, 바퀴벌레 같은 곤충, 버섯 같은 균류, 그리고 대부분의 어류에 들어있는 이 키틴질은 매년 천억 톤 가량 생산된다. 그러나 자, 이제 이 이야기는요, 키틴질, 키토산은 아니고요, 키틴질이 어디에 들어있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이게 오징어 를 좀 전에 보셨잖아요. 오징어, 갑오징어의 뼈. 이 속에도 키틴질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미의 다리, 메뚜기의 다리, 물방개의 뚜껑, 새우 껍질, 개 껍질, 이런데 키틴질이 들어있습니다. 해양 또는 그 담수에 살고 있는 껍질이 딱딱한 생물들은 전부 키틴질이 들어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갑오징어, 얘는 이제 껍질이 아니라, 아, 갑오징어 아니죠. 일반 오징어인데, 이 오징어도 뼈가 있죠. 그죠? 그 뼈가 키틴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갑오징어 뼈는 굉장히 많죠.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나온 문어, 저건 없습니다. 키틴질이. 네. 자, 매미. 여러 가지 역할 중에는 소리를 증폭시키는 특성도 있다. 이탈리아의 스트라디바리는 키틴의 그런 성분을 잘 이용해서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명 바이올린을 만들었다고 한다. 또 일본의 고급 음향기기 제작 회사들은 역시 키틴 성분을 이용해서 고급 스피커 공용판을 만들고 있다. 파도가 칠 때면 해변가에 곧잘 밀려오는 갑 오징어 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집마다 상비약으로 갖춰놓던 것이다. 동의보감에도 이 갑 오징어 뼈는 혈행을 돕고 지혈작용을 한다고 되어 있다. 잘 말렸다가 숟가락으로 긁어 가루를 내놓고는 누가 다치기만 하면 상처에 바르던 이 만병통치약 같은 갑 오징어 뼈에도 사실은 다량의 키틴질이 들어있다. 갑 오징어 뼈가 혈행을 돕고 지혈작용을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키틴질이 우리 몸에 이롭다는 것이 밝혀지기 훨씬 이전부터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키틴질을 상당량 흡수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이 키틴질에 관한 아주 새로운 이론이 나왔다. 이런 곤충이 미츠를 求めて, 그 花なんかにやってくるんですね。そうすると、いわゆる昆虫の足は、これから菌とか、草さんとか、まあ、草食菌種なんですよ。で、菌種と、葉っぱと接触性があるんですね。で、植物の葉っぱとか、こういう花びらには、菌種がいるんですね。だけど、菌を溶かす酵素、難しいです。酵素。 名前が基地なんですかね。そういうコースか。で、ここ、ちゃんとこう、昆虫が止まると、そうすると瞬間的に、いわゆる、ちょっと表皮が溶かされてしまうと。溶かされたやつが、これ、植物が、の細胞が使ってるということで、分かって。で、さらに、溶かされた昆虫の方は、表皮をさらに新しく作るんですよ。 자, 요 화면 잘 좀 봐보시면요. 여기에 보시면, 네, 곤충이 식물에 앉으면 접촉을 하게 되고요. 곤충의 다리와 식물이 만나게 되는 거죠. 곤충의 발과 식물이 만난다. 그러면 식물에서 이 곤충을 쫓아내기 위해서, 네, 키토,
키토나제, 키티나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글이 잘못된 건데요. 키티나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 키티나제 때문에 곤충의 발의 표피가 녹는다. 이렇게 되면 이 식물의 경우에는 신진대사가 촉진이 되어진다. 네, 그 다음에 이 활성화가 되어진다. 이 식물이 이 곤충을 쫓아내기 위해서 식물 자체가 또 활성화되어진다. 이 곤충한테도 또 다시 그 녹아버린 키틴을 재생을 시키기 위해서 곤충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식물과 곤충이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져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좀 전에 그 나온 그 도토리 대학 교수가 히라노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저도 잘 아는 분인데요. 이 분이 이제 밝혀낸 논문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개껍질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한 나라는 일본이다. 그 중에서도 북해도 대학은 개가 많이 잡힌다는 기억. 제가 홋카이도 대학에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이제 촬영을 와가지고 저하고 같이 SBS랑 같이 촬영을 했습니다. 키틴에 대한 연구가 한 발 앞서 있는 상태다. 개 껍질에서 이 신비의 키틴을 추출해내는 작업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개 껍질은 탄산칼슘과 단백질, 그리고 키틴질로 되어 있다. 여기서 먼저 탄산칼슘을 제거하기 위해 염산용액에 24시간 동안 담가둔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수산화 나트륨에 넣고 섭씨 100도에서 5시간 동안 처리한 뒤 단백질을 제거한다. 그리고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내는데 이때 아직 눈 주위 등에 남아있는 색소가 보인다. 이 색소는 과망간산 칼륨에 넣어 완전히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과망간산 칼륨으로 처리할 때 생긴 붉은 색소를 제거하기 위해 다시 옥살산에 30분 동안 담가둔다. 이렇게 하면 개 껍질은 탄산칼슘과 단백질, 색소 등이 완전히 제거된. 자, 이게 이제 키틴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에 염산이라고 하는 위산보다 훨씬 더 강한 염산 용액에다가 이 껍질을 담가 놓으면 이 속에 들어있는 칼슘이 녹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색깔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색깔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일부 남아있는 또 이 색깔들을 또 제거를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약품 처리를 한 뒤에 최종적으로 나온 게 요 하얗게. 네. 그래서 원 키틴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얗습니다. 하얀 색깔입니다. 요 키틴질을 가지고 우리가 먹는 키토산을 만들죠. 오로지 키틴 성분만 남게 된다. 이 키틴은 의료진들도 놀랄 만큼 획기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키틴질, 개껍질이, 이 개껍질로부터 만든 이 키틴질이 어디에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지, 치료를 하는 데는 뭐 하는 데 쓰이는지 그걸 보여줄 겁니다. 1990년 8월 28일 구소련 사할린에서 긴급 환자 한 사람이 일본 삿포로 의과대학으로 후송돼 왔다. 환자는 당시 6살 된 콘스탄틴 군. 실수로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신체의 50% 가량의 심한 화상을 입었다. 소련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고 생각한 콘스탄틴 군의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날아왔다. 그리고 6번에 걸친 대수술 끝에 콘스탄틴 군은 일반 병실로 옮겼고 3개월 뒤에는 흉터 하나 없이 건강하게 완치된 모습으로 퇴원했다.
콘스탄틴의 치료 과정 중에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이 인공피부다. 삿포로 의과대학에서는 콘스탄틴의 화상 부위에 이 인공피부를 붙였는데 이것은 개껍질에서 추출한 키틴으로 만든 것이다. 흔히 화상을 입으면 상처 부위에 일종의 거지 같은 인공피부를 붙인다. 그런데 화학물질로 된 기존의 인공피부는 붙였다 떼었다 할 때마다 통증이 심하고 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자주 갈아줘야만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그러나 이 키틴으로 만든 인공피부는 그런 부작용이 거의 없다. 인공피부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우선 피부에 직접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 친화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피부에 달라붙는 밀착성이 좋아야 하며 가스와 물에 동화하는 성질이 있어야 한다. 물론 이보다 앞서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성질도 있다. 거기에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 지혈 효과나 살도듬을 촉진하는 요소 등이 가미되어 있어야 한다. 키틴 성분으로 만든 인공피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서 기존의 인공피부 가운데 가장 치료 효과가 높다는 것이다. 개껍질에서 추출한 키틴은 그 용도가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의학계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이 키틴 성분을 항암제에 붙였을 때 약물 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이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을 해보자. 우선 염막 할슘에 키틴 가루를 넣고 이틀 동안 강력하게 돌리면 진득진득한 용액 상태가 된다. 여기서 다시 염막 할슘을 제거하면 투명한 젤 상태가 되는데 이것을 키틴 폼이라고 한다. 지금 요거 말입니다. 좀 전에 키틴이라고 하는 것을 녹인다라고 말씀을 좀 전에 녹인 거 보셨잖아요. 이렇게 붓는 거 그게 녹인 거거든요. 개껍질 그 키틴을 녹인 겁니다. 그래서 녹인 뒤에 다시 캐스팅이라고 해서 뭐 이런 방식으로 그 성형을 만드는 거죠. 어떤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건데 저렇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즉 개껍질을 녹이는 기술이 아직도 녹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껍질은 못 녹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지금 좀 전에 저 실험을 하는 사람이 저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녹일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에도 녹이는 기술이 있는 거군요. 저만 녹일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네, 그죠. 자, 또 계속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항암제를 넣어 항암 키틴 폼을 만들어 보겠다. 키틴은 위에서는 소화되지 않지만 대신 체내에서 분비되는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에 의해서는 쉽게 분해된다.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항암 키틴 폼을 분해시켜 보겠다. 한쪽에는 라이소자임 효소를 넣고 다른 한쪽에는 넣지 않은 두 개의 플라스크를 준비한다. 각각 항암 키틴 폼을 넣고 48시간 동안 흔들면 라이소자임 효소가 첨가된 쪽에서는 항암 키틴 폼이 녹았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체내 효소에 의해서 서서히 녹는 키틴 성분을 이용하면 항암 치료 시 약물에 의한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을 피부 조직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아랫부분, 혈관, 이 윗부분을 피부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하 주사를 하게 될 때 주사액이 주사를 하게 되면은 한꺼번에 들어가서 몸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키친에다 약물을 결합을 시켜서 이것을 기아 주사를 하게 되면 체내에 있는 보소에 의해서 이 키친이 하나씩 분해가 되면서 이 약물이 체내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키틴을 항암제에 섞었으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일본 학자들 간에는 이미 인정되고 있는 점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개껍질 자체가 직접 항암 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개껍질에서 추출한 키틴을 섭씨 121도에서 50% 강알칼리성 용액에 1시간 동안 담가두면 키토산이 된다. 자, 이 사진 잘 좀 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 편은 하얀 색깔이고요. 저게 키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 있는 거 약간 노르스름하지만은 저게 키토산입니다. 둘 다 생긴 모양 똑같이 되어져 있지만은 강한 알칼리라고 얘기했어요. 알칼리가 강한 정도가 얼마나 강하냐면 피부에 떨어뜨린 피부가 다 녹아버릴 정도로 강합니다. 저런 용액 속에 저 껍질을 집어넣고 키토산을 만드는 겁니다. 도저히 집에서는 이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온도를 아까 121도까지 올린다 그랬잖아요. 높은 온도의 강한 용액 속에서 키틴에서 키토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키토산은, 네, 이렇게 키틴에서 키토산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개껍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키틴은 먹지만 키토산은 먹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키토산 먹으려면 뭐 이 새우 껍질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부숴서 먹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다 이렇게 그러면서 껍질을 먹는데 키토산을 먹는 거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키토산으로 만들어진 식품을 먹어야 겨우 키토산을 먹을 수 있는 거다 라는 거고요. 새우 껍질, 게 껍질 갈아 가지고요 김치 같은 데 넣어서 먹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 좋냐? 새우 껍질, 게 껍질이요. 갈아가지고 김치에다 넣으면. 김치에 넣어 먹으면 키틴 올리고당이나 키토산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을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자, 게 껍질이나 새우 껍질을 갈아가지고 김치에다 넣어 놓으면 김치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젖산에 의해서 얘네들이 칼슘이 김치 국물에 녹아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김치 국물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에 의해서 그 키틴질이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키틴질이 분해가 되어진 것이 우리 인간의 몸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까 곤충한테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몸에도 당을 떨어뜨린다든지 면역을 증강시킨다, 면역을 조절한다든지 이런데 잘 쓰일 수가 있고요. 특히 항암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 김치에다가 새우 껍질을 가득 갈아가지고요. 넣어서 김치를 담궈가지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엄청난 변화, 엄청난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논문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을 부활을 시켜준다, 면역을 조절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 눈앞에 보이는 이것들 중에서 사람 몸에 가장 더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것은 김치 국물 속에 새우 껍질 가루를 갈아서 넣어 놓은 것을 발효를 시켜서 그 새우 껍질이 전부 사라졌을 때 먹으면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한번 드셔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만들어서 드셔보십시오. 21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키토산은 몇 가지 점에서 키틴과 차이를 보인다. 우선 키틴이 체내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는 데 비해 키토산은 체내에서 분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키토산이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암세포의 전이를 막는다는 점이다. 북해도 대학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키틴과 키토산 성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다. 특히 암세포의 전이를 막는 실험을 보자. 먼저 아무것도 섞지 않은 증류수와 암세포가 전이할 때 내는 효소와 비슷한 분자 구조를 가진 색소를 준비한다. 그리고 항암 처리를 한 키토산 젤과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젤을 준비한 다음 두 종류의 젤을 증류수에 넣는다. 이 증류수에 앞서 말한 암세포가 전이할 때 내는 효소와 비슷한 분자 구조를 가진 색소를 첨가한다. 이 상태에서 12시간을 지속적으로 섞은 다음 결과를 본다. 일반 젤은 그대로 있는 반면 항암 처리된 키토산 젤은 놀랍게도 색소를 완벽하게 흡착함으로써 색깔이 거의 까맣게 변해 있었다. 항암 키토산이 이처럼 색소를 잘 흡착한다는 것은 곧 암세포가 전이할 때 내는 효소도 그만큼 잘 흡착한다는 뜻이고 그것은 다시 항암 키토산을 통해서 암 치료에 획기적인 장을 열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이기도 하다. 키토산의 또 하나 놀라운 효과는 주변의 중금속을 완벽하게 흡착한다는 점이다. 키토산은 일반 중금속 응집제에 비해 최고 10배까지 높은 응집력을 보인다. 키토산은 모든 중금속뿐만 아니라 색소나 염료까지도 100% 흡착, 제거하는 힘이 있다. 그렇게 오폐수를 정화시키고 나면 맑은 물은 흘려보내고 찌꺼기는 폐기 처분함으로써 환경오염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키토산이 각광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현대 의학으로도 완치가 어렵다는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특히 모든 여성에게 공포의 대상이기도 한 자궁암의 경우는 그 치료 효과가 큰 편이다.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궁암 세포를 세 가지 상태로 나누어 실험해봤다. 먼저 냉동된 자궁암 세포를 섭씨 36도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첫 번째는 아무런 항암 처리도 하지 않은 암세포. 자, 이 지금 이 보이는 이 일본 친구가요. 제하고 동기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세포 배양을 하는 데 굉장히 잘하는 친구고요. 그래서 제가 합성해서 만든 아까 지금 말하는 항암 키토산 항암제라고 하는 거 여기 보면은 키토산 항암제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죠. 암세포 전이가 잘 되어지지 않도록 합성해서 만든 겁니다. 이 키토산 항암제하고 암세포 자궁암 세포하고 그 다음에 배양액하고 섞어서 이 암세포의 성장을 이 친구가 이제 대신 실험을 지금 해준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1번은 암세포랑 배양액. 암세포가
자라는 배양액,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는 암세포와 배양액,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쓰고 있는 항암제를 같이 썼고요. 세 번째는 암세포, 배양액, 키토산 항암제. 이렇게 해서 실험을 했더니 효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항암제를 넣은 암세포군, 마지막으로 키토산 항암제를 넣은 암세포군으로 나눈 뒤 48시간 동안 배양했다. 그 결과 아무런 항암치료도 하지 않은 암세포군과는 말할 것 없고 일반 항암제를 투여한 비교군보다 키토산 항암제를 넣은 비교군에서 암세포 증식이 현저히 억제됐음을 알 수 있었다. 例えば 子宮癌 とか 子宮筋腫で 子宮を取った 女性は もう女性ホルモンが出てこなくなる。 そういう時にはこういうところにホルモンを含んだこういうものを入れておいて徐々にホルモンが血中出るようにする。そうすると1回あと1週間くらい注射しなくてもいいです。 항암 키토산이 아닌 순서 키토산만으로도 항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암이 무서운 것은 혈관을 통해 체내로 들어간 암세포가 끊임없이 전이되기 때문이다. 암세포는 혈관 내에 있는 세포간의 틈새를 통해 체내로 들어간 뒤 전이를 한다. 그런데 이때 만약 체내에 키토산이 있으면 이 키토산이 세포간의 틈새를 막아버림으로써 암세포가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다. 결국 암세포가 접착분자와 결합하는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암세포의 전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키토산이 암세포 전이를 막는 것과 같은 이치로 키토산을 이용하면 대장균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 먼저 대장균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이 든 돼지에 일정한 양의 대장균을 넣는다. 그리고 또 다른 배지에는 대장균과 함께 키토산 올리고마를 넣는다. 키토산 올리고마라, 키토산의 분자 구조를 작게 만든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하루가 경과하면 키토산 올리고마가 들어있는 샤알레에서는 대장균의 증식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키토산 올리고마가 대장균을 둘러싸므로써 대장균이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고 자연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이다. 키토산의 이런 성질을 이용하면 식품의 저장 기간을 훨씬 늘릴 수도 있다. 실제로 똑같은 오이에 키토산이 든 물을 부었을 때와 일반 조미료 액을 부었을 때의 보존 상태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두드러지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런 실험을 일본에서는 많이 했습니다. 자, 키토산 자체가 항균성이 있다. 즉 아까 실험에서 보신 것처럼 대장균이 자라는 것을 막아준다. 미생물이 갑자기 많이 성장하는 것을 막아준다. 항균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식품에다가 키토산을 넣어놓으면 식품이 빨리 당하는 거, 빨리 숙성되는 거, 이런 속도를 천천히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보관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가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먹어도 되는 거고 천연이다 라는 게 이제 장점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오이죠. 네, 오이를 저장을 하는데 훨씬 더 네, 긴 시간 동안 저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항균성이 있어서 이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거기에 키토산을 넣은 거고요. 키토산을 넣지 않은 겁니다. 뿌옇게 되었죠. 만약 이런 키토산을 가공식품에 응용한다면 방부제 없이도 오랜 기간 동안 식품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키토산은 동물에서 추출한 동물성 성분이면서도 식물성 식이섬유인 셀룰로우즈보다 콜레스테롤 저하 능력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일본 여자대학교 우엠 교수팀은 지난 몇 년간 키토산이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오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실험용쥐 10마리를 표본으로 그중 5마리는 키토산 젤을 먹이고 나머지 5마리는 일반 사료만을 먹인 뒤 두 비교 집단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중이다.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에는 상당량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다. 이 콜레스테롤은 소화 흡수되면 간장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농축되면 담즙산이 된다. 음이온을 띠고 있는 이 담즙산은 그 성질이 마치 콜프로와 비슷해서 직장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다. 그런데 만약 체내에 양이온인 키토산이 있으면 이 담즙산과 결합해서 변과 함께 체외로 배출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장내에서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지고 동맥경화나 심장병, 대장암 등의 원인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키토산을 섭취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일본 여자대학의 실험에서는 키토산을 먹인 쥐는 그렇지 않은 쥐에 비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증가율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다. 자, 이 데이터를 좀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날짜가 이제 9일 동안까지 매긴 거죠. 쥐의 콜레스테롤,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체크를 한 거거든요. 키토산 분말을 사료로 먹였을 때, 키토산 겔 사료를 먹였을 때는 콜레스테롤 농도가 100, 150 이 정도, 네, 이 정도 차지하는데 일반 사료만 그냥 먹이면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많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은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키토산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 지금 저건 이제 동물 실험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은 결과가 나온 거죠. 사람한테도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라는 건데요. 사람의 경우에는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양이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닙니다. 무지 많은 게 아니다. 그래서 먹는 것으로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혈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콜레스테롤 중에 80%는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거고요. 만들어내는 이유는 내 몸에서 필요로 해서 만든다라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나오면 그 콜레스테롤을 이용을 해서 다시 내가 에너지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또는 뭐 호르몬을 만드는데도 쓰기 위해서 세포를 만드는데 쓰기 위해서 그래서 내 몸에서 나오는 거다. 80%는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것이고 20% 정도만 내가 먹는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키토산을 먹는 것으로부터 음식 중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을 붙잡고 빼는 데는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몸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어떨까라는 건데 만들어내고 있는 콜레스테롤도 키토산을 먹음으로 해서 좀 더 덜 만들어 나오게는 할 수 있다. 왜? 몸이 컨디션이 좋아지고 몸 생체 조절을 잘 할 수 있고 자율신경 조절이 훨씬 더 잘 되게 되어지면 만들어야 되는 양이 감소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키토산을 먹고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렸다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저의 유튜브 댓글에 많은 글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대한민국 식약처에서 키토산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킬 수 있음이라고 하는 문구를 박스에 표기를 해서 광고를 하도록, 네, 그렇게 허가를 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 그런 허가를 낼 수 있는 근거가 되어졌던 겁니다. 네, 진교도상과 ですね, 今、いろんな国で研究してます。 おそらく日本が一番進んでいると思います。だけどまだ基礎研究段階で応用は今やってんだけども、まだ広くはない。ただ将来性があるんですね。で、どういうところに将来性あるかというと、まず食品工業では、例えば、食物繊維として使われて、コレステロル低下作用。 또 일본 에이메 대학의 오쿠다 교수는 일정량의 키토산을 섭취하면 평소에 다섯 짝에 먹는다 해도 고혈압 걱정을 할 주장합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우리가 먹는 소금은 NaCl, 나트륨과 염소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키토산이 이 염소 성분을 흡착해서 배출함으로써 고혈압의 원인을 제거해버린다는 것이다. 키토산이 키틴과 구별되는 또 한 가지 성질은 키토산은 키틴과 달리 항균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키토산으로 실을 만들려면 우선 강알칼리성 용액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이 실을 뽑는 과정은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업체는 물론이고 국회도 대학에서조차 어느 정도의 알칼리성 용액을 통과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려 하지 않고 있었다. 지금 이게 키토산으로 실을 뽑는 기계입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에 있는 기계입니다. 지금 저의 후배들이 지금 저렇게 실을 뽑고 있는 건데요. 키토산으로 실을 뽑아서 인공 피부 이런 거를 만드는 데도 이용을 하고요. 또 이 속옷, 아기들의 속옷 이런 것을 만드는 데도 이용을 합니다. 뭐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져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키토산을 가지고 실을 뽑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디에라도 쓰일 수 있다. 계급질로 만든 키토산 실입니다. 키토산 섬유로 만든 제품들은 다른 내 후배인데 그 실을 가지고 높은 머리를 잠에 놨습니다. 항균성 있는 이 키토산 섬유가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것은 아무래도 면역성이 약한 유아용품이다. 처음 키토산 섬유로 된 기저귀가 나왔을 때는 신소재로 각광을 받았지만 일회용 기저귀가 나온 이후로는 거의 대부분 소비자들이 값싸고 편리한 일회용을 찾는 바람에 유아용품은 불경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키토산 섬유 제품을 꾸준히 찾고 있다. 습진이나 무좀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키토산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것은 역시 미용 제품들이다.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은 거친 머릿결을 보호하고 손상된 부분을 회복시켜준다는 키토산 성분의 모발 세정제를 선호하기 시작했고 아예 전문적으로 키토산 마사지를 받기도 한다. 髪の毛がパサつきがなくなってしっとりするんですね。しっとりします。髪の毛がパサパサするのがなくなって、しっとりするんですね。だから私なんか特に髪が細いので、非常に効果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キトサンは 단지 보습효과만이 아니라 세포 내부에 흡수돼서 피부 세포를 정식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자, 키토산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이용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정말 많이 이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이용이 많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키토산 먹는 것에 관한, 키토산을 먹고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에 많이 집중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키토산은 식이섬유질입니다. 식이섬유질, 입으로 들어가서 변으로 빠져나간다. 나가면서 각종 물질들을 붙잡고 빼나간다. 라는 건데, 빼나가야 되는 물질도 있고, 빼나가지 말아야 되는 물질도 있는데, 이 먹는 시간을 잘 조절해서 먹어야, 그 빼나가지 말아야 될 물질을 덜 빼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몸속에서 분비되어져 나오는 담즙산도 붙잡고 변으로 잘 빼내주기 때문에 이 담즙산이 대장까지 잘 가게 되면 혈당을 조절하는데도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과 관련되어져서 걱정이 계신 분들은 키토산을 꾸준히 한번 섭취를 해 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키토산은 알로 되어진 거 있잖아요. 다정으로 되어진 거. 그건 먹으면 안 됩니다. 잘 녹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다. 그래서 캡슐에 들어있는 것을 먹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캡슐에 들어있다고 해서 효과를 잘 발휘를 할수 있느냐?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요것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키토산을 먹을 때는 비타민C랑 꼭 같이 먹어야 됩니다. 제가 꼭 같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키토산만 딸랑 먹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효과 못 봅니다. 효과 안 나요. 네. 키토산은 위장 속에 들어가 가지고 녹아야 되는데요. 키토산만 먹으면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같이 먹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화학적으로 염산, 우리 위장 속에 있는 염산에 키토산은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직구로 들어온 키토산을 먹고 효과가 없는데요, 속이 더 아픈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는, 제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께서는 비타민C는, 키토산은 비타민C와 같이 먹는다. 비타민C는 키토산과 같이 먹는다. 키토산은 비타민C, 비타민C는 키토산. 같이 먹어야 시너지 효과를 낸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SBS에서 방송이 되어진 계급질의 신비라고 하는 이 비디오를 봤는데요. 꽤 오래전에 제가 박사과정 학생 때 만든 그런 영상입니다. 제가 키토산 연구 꽤 오래 했죠. 그래서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는 키토산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분은 이 채팅창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자, 채팅창 가서 이제 여러분들 올려놓은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부터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과다한 음식물로 혹사당하는 우리의 몸. 고분자로 고기능성 식이섬유라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빨리 녹아야 됩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자연이 준 홍게에서 추출한 새로운 개념의 식이섬유, 바이오 엔젤 키토.